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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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세종의사당 건설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이유가 있다. 이들은 실무적으로 국회 전체에 입신이 아니라 국회 기념의 일부를 세종의사당에 인정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사무처를 맡고 계신 분으로서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뭘 준비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시면 사무처 책임자로서 예. 낄끼빠빠 낄때끼고 빠질때빠지자 수도 이전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관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예. 다만 세종의사당 건설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도 열심히 쉽고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이 국회 전체가 옮겨간다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논쟁이 되니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국회 전체의 이전이 아니라 국회 기능의 일부를 네. 세종의사당에 이전을 시키는 것은 실무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일부 이전을 하더라도 네. 그 경우조차도 그거는 국회 안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 문제일 것이고 또 뭐 국회법이 일부 개정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그 문제도 그런 것들은 어떤 의원들의 어떤 결정권 국회라는 기관이 결국은 국회 운영위부터 시작해서 요 국회 예사당 이전 문제는 세종예사당 신설 문제는 운영위의 결정 본회의의 결정 이 두 가지 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사무처로서는 국회 기능의 일부를 세종의사당 옮겨가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준비해본다는 자세입니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그 작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겠습니다. 사무총장 입장에서 보시면 국회 전체가 옮겨가는 것보다는 기능적인 일부 기능 소위 말해서 경제부처에 연결되는 그런 어떤 상임이라든가 이런 데만 옮겨가는 거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 보십니까? 현실성이 좀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 가 있는 정부 부처들 예. 제가 있던 해수부를 포함해서 경제부처들이 기재부, 국토부, 뭐 농림부, 그렇습니다. 해수부, 예. 보사부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행안부까지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 중심으로 상임위가 같이 가면은 훨씬 신의 효과가 나겠죠. 그 직접 해수 또 장관을 해보셨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효율성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세종시에 부처가 가 있는 상임위원회는 세종의사당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 그게 국가 전체의 자원 낭비도 막고 또 행정부도 국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신의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 사무처도 그러면 유원하다니. 그렇죠. 우선 뭐 상임위 중심으로 이제는 간다 그러면 또 상임위들 가 있고 나머지 이쪽 일부 저 라인이라 그러는데 뭐 기조실, 법제실 뭐 이런 라인 조직들은 대부분 여기 남아야 되겠죠. 기회장과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상임위와 지금 이제 우리 용역안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정도가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는 그런 안인 것 같아요. 상임위 조금만 해주세요. 중간 안은 지금 세종시에 가 있는 상임위들과 예산처, 조사처 예산처. 이런 정도가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중간 안이죠. 그 예산처 다섯 개 안이 있어요. 지금 다섯 개 안이 있는데 용역 다 끝났습니까? 용역 결과는 나와있죠. 아... 그 중에 중간한 정도입니다. 사실 상위 이제 뭐 위헌 게... 논란 이런 걸 다 피해서 중간한 건데 그 정도가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죠. 근데 자주 그 결정은 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와 본회의가 의원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시기에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매듭을 지을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수도 이전이다. 네.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이다. 이런 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분 이전이라면 충분히 21대 국회 안에 실은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은데요. 조직 중에서 신설하거나 혹시 폐지하거나 뭐 그런 어떤 구상 가지고 계신 파트가 좀 있습니까? 대변인제는 지금 없어졌어요. 이번에 공고수석으로 가고 뭐 이런 것들도 변화가 좀 있긴 있어요. 혹시 마음에 드시고 새로 신설하겠다는 어떤 염두에 두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좀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어떤 조직적인 변화를 주시고 제가 들어와서 새로 시도하는 건 사무처 안에 벤처 조직을 만들자 바로 제안돼서 지금 이제 시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벤처 1호는 국회 디지털 혁신 당 혁신 추진단. 디지털 혁신 추진단이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사용되거나 소비자들에게 좀 아주 편리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초보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AI 시대다 그러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응하는 그런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이 되는가. 혹은 그런 대국민 정보 제공 시스템이 되는가. 이거를 이 두 가지 차원, 현실적인 해오던 일들에 대한 한번 효율화 작업, 또 한편에서는 미래가 아니지, 현재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그런 국회 행정 시스템 새로 만들어 보는 거. 이 두 가지를 있는 걸 줘서 지금 벤처 1호 조직으로. 벤처 1호 조직의 기본 특성은 현업 업무로부터 떼서 몇 달간이라도 거의 집중하게 하는 건데, 디지털 혁신 추진 모임, 이거는 주로 이제 그동안 정부와 담당하는 사람들, 뭐 공보나 공보 쪽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현업을 하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의장 직속으로 김명관 전 의원. 군다. 그 친구 원래 IT 전문가였는데, 아예 ICT 전문가지, 게임에서도 하고 있는데, 김병관 전 의원을 지금 현재의 직제로는 의장 장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회의장의 디지털 혁신 장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 김병관 의원이 실무팀으로서는 이 디지털 추진단을 지휘를 해서 가는 구조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 2호는 세종의사당 추진 준비 모임, 추진 준비단을 벤처 2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정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사무처 직원들 중심으로 구성을 할 건데,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현업에서 몇 달 일을 빼주고, 여기 좀 나와서 관련된 공부를 하던 사람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벤치 조직으로 간다고 해요. 둘 다 공모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 그지? 꽤 내부에서. 사무처 내에서 공모를 하고, 벤치 1호에는 이제 결정된 외부 전문가들도 몇 사람을 결합시킨다. 그런 방침입니다.